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몇년 차시죠? 이제 3년, 3년 차. 네. 그 애동의 그 기준은 없지만 아무튼 애동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혹시 신이 들렸을 때 느낌이랑 손님들의 주변 사람들이나 손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저는. 먼저 그 전에 질문에 대해서 짚고 갈게요. 귀신을 들렸다고 하는 거지 신이 들렸을 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저도 봐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 신이 들렸다고 하질 않아요. 신명은 실렸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들 많이 쓰셔서 그래요. 귀신을 들렸다고 하죠. 귀신 들렸네. 근데 신령님들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제자 몸은 저는 이제 신어머니한테 배운 게제 몸이 신당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신령님이 지수하시고 신령님이 실려 계시고 항상 실려 계신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반신반인이다. 인간의 마음이 있고 신의 마음이 있고 사람을 볼때 항상 너무 못되게 하는 사람도 안쓰럽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신령님마다 또 특징도 다르고 저제 경험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 형제들이지만 다 다르지만은 제가 항상 이렇게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전보는 거고 일을 한다 그러면 신명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볼 때마다도 달라요. 어쩔 때는 굉장히 엄하게 할 때도 있고 어쩔 때 아유 이러니 어쩌니 이렇게 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아기 때는 이게 손이 막 많이 떨릴 때가 있었어요. 덜덜덜덜덜덜덜. 완전히 신점을 본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내려야 된다고 했거나 무당이신 분이 있거나 이런 가물이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팔자거나 이러신 분들이 오면 그렇게 떨리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오시기 전에 아 그렇구나 이러고 툭 나가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건 제 경험이고. 저는 조금 방금 선생님 질문에서 궁금한 게 손님들 올 때마다 좀 색깔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아 점을 이럴 때, 보는 네, 스타일이요? 저는 뭐 스타일. 봐주시는 분이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지금 안 돼요. 제가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사투리를 써요 제가. 갑자기요? 아, 그래서 전화점을 보셨는데 혹시 거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을 쓰기도 하고 옛날 말로 지금 생각나는 게 아, 남자분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 뭐저 이건 따라하는 거예요. 저 지금은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돼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자네 인생은 참 숭늉에다가 물까지 탄것 같아. 이러거나 장기판에 본인이 장인재인데 쫄밖에 못 트는구만. 너는 말뚝 뭐해 말이지 말 두는 사람이 아니요. 이게 사실은 진짜 점이에요. 저것은 전혀 근데 이해할 수가 그쵸 없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점 나와 있는 걸 하고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다는 게 있듯이에요. 그럼 맞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와요. 사실은 이한 줄이 점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투리 같은 거를 저도 모르고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화점은 저를 안 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연세가 되게 많은 분인지 알고 통화를 하셨대요. 아, 사진은 진짜요? 그랬는데 옛날 사진인지 아셨다고. 할머니 목소리였다고 이런 경우도 있고. 소리도 아예 바뀌시는 거고. 네, 이북말 쓸 때도 있고 뭐 경상도 사투리 쓸 때도 있고. 그럼 그럴 때마다 선생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르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아기 때 어느 분이 점 봐주시는지는 알아야지. 어? 그 어떤 분이 이러시고 이러시는지는 알아? 이래서 내가 어봉한가? 어봉한가? 이랬어요. 지금은 알죠. 아, 딱 말투 쓰, 어투를 쓰시면 어느 분이시고 딱 오시는데 어느 분이 봐주실 거고 제가 한 분이 봐주실 때도 있고 뭐한 분이 계속 보실 때도 있고 앞손님하고 뒷손님이 다를 때도 있고 전혀 이분하고 이분하고 느낀 거는 달라요. 이분은 되게 강하게 보고 이분은 제가 세상 부드러운 사람인 줄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저도 일반인이라 그런지 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찌릿하고 올것 같고 막 되게 갑자기 막 아, 사실. 공허하다든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 축원을 해도 그렇고, 이제 신당에서 기도를 하다 잘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신당에 있어도 손님도 저는 느끼는 경우 있으세요. 뭐가 갑자기 슥 이래요. 아, 신령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알려주세요. 딱 느끼게 해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느낌이 어, 있어요. 받는다고. 그런 처음이라고, 그런 신당.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 신령님께서 선생님한테 실렸을 때는 좀 반응이 좀 손님들이나 주변 사람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답변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하듯이 해서 네. 말씀 드릴 때보다 네. 좋아하신다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막 실려서 타닥타닥 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좀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한다. 근데 그거는 네. 정말 본인이 진솔하게 와서 답변만 잘하시고 하면서 됐다 딱 하고 못 알아들으셔도 그냥 답변하시라고 이러고 설명을 제가 뒤에 또 해드려요. 그러면 아 예전에 좀 봤을 때 나한테 이게 이 말인가 봐요. 그때 못 알아들었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이해까지 할 수 있게는 설명은 해드리니까. 반응이 뭐 어쨌든 간에 좀 긍정적이네요. 그래도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아니면 아예 애초에 거짓말하고 오시는 경우 와서 다 거짓말 하시는 경우도 있겠어. 그런 경우에는 안 되죠. 그렇게 아유 놀러 왔니? 놀다 가라 이런 경우 정말 있으셨고 말하다 점성 딱 안 주실 때도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입이 딱 닫혀요. 신령님께서 거부를 하시는 건가요? 그쵸.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